알파 6300의 AF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파 6300은 425개의 위상차 AF 포인트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본적으로 초점 영역은 와이드, 존, 중앙 플렉스블 스팟, 확장 플렉스블 스팟, 라곤 AF를 제공하는데 화면 전체 영역에 AF 포인트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AF가 가능합니다. 소니의 이전 미러리스 카메라들은 이 플렉스블 스팟, 라지, 미디움, 스몰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치고점을 옮겨서 촬영했었습니다. 이렇게 플렉스블 스팟, 라지를 이용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초점을 옮겨서 사진을 촬영했었는데, 알파 6300은 확장 플렉스블 스팟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지원합니다. 소니 알파7R 마크2에서 제공되었던 기능인데, 이 확장 플렉스블 스팟은 작은 네모와 큰 네모가 이렇게 두 개가 화면에 표시되는데, 먼저 이 작은 네모 상자 안에서 피사체를 검출을 하고, 만약에 이 작은 네모 상자에 피사체가 없으면 이렇게 큰 네모 상자에서 피사체를 찾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작은 피사체를 촬영할 때 보다 정확한 AF가 가능합니다. AFC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피사체가 움직여도 그 움직이는 피사체를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4D 포커스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가 변하고 피사체의 위치가 변해도 이렇게 초점이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